우리 독수리 삼총사 오늘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윤석열과 김건희를 감방으로 보냈는데 맨 앞장서서 이 불더위도 네, 덥지 않다는 생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오늘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네,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은 윤석열의 네,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걸 막아내는 게 우선이죠. 네, 민주당도 물러내야 되겠지만 언제 정당이 앞장서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60항쟁이나 4.19 혁명을 한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장설 때 네, 야당들도 함께 따라올 겁니다. 항상 우리 민초들이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나라를 위기에 구한 거 다들 아시죠? 지난번 박근혜 탄핵도 어느 정당이 한 거 아닙니다. 이번 윤석열 부닥 김건희를 부산 빵으로 보내는 거 여러분들과 우리 독수리 삼총사가 분명히 해내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세요. 네, 누가 믿으세요 하는데 정말 우리 독수리 삼총사 네, 김건희 빵에 보내는 거 네, 우선 건희야 이제 시작이다. 정대태 회장님 말씀합니다. 누굴 향해서? 명신이를 향해서 명품 영자 귀신 진짜 명품 귀신 명신이 머지않아 빵에 갈 거라고 저는 여러분께 장담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에 여러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곳을 지나시는 포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윤상을 많이 찍으셨죠. 지금 있는 중에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정신병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과거에 이 태극기 들고 박근혜의 탄핵 반대하고 태극기 집회한 그런 인간들인데 오늘날 와가지고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냈는데 앞장선 윤석열을 위해서 저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또 뭐 요즘에는 미국 국가까지 연주하면서 저 정신 나간 주자들이 사라지는 날 포항이 바로 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포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 포항 우리 앞에 있는 저 배련 보수들 이게 배련 보수라고 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그겁니다. 독수리 삼총사가 그거고 걔네들은 앞으로 배련 보수라고 불러주세요. 저 배련 보수들 없어지는 날까지 우리 독수리 삼총사와 포항시민 함께 합시다. 네 그래 다음에 우리 정대태 교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포항에 이 자리에 두 번째 왔습니다. 축도시장 가서 싸움도 했습니다. 학교도 세 번째 왔습니다. 포항 이 지역 출신 김경재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김경재가 국토의 간사입니다. 요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서울 양평 고속국도 사건에 대해서 그 종점에 있는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의 땅은 선산이고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면서 그 반대되는 그 국도 노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괴담이고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선산도 아닙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있었던 LH 사건처럼 현재도 최은순 내연남 이름으로 최은순 친정오빠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괴담이고 어느 게 가짜뉴스입니까? 김정계는 책임져라! 책임져라! 저는 윤석열과
윤석열 처와 윤석열 장모와 20년간을 고소고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은 제가 정직 1개월 징계를 매겨가지고 그 가까운 대구 고검으로 유배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는 모의중지로 처벌을, 형사처벌을 확정시켰고, 이번에는 2020년 2월 12일 날, 여기 옆에 계시는 백은종 대표와 정대태기가 고소고발한 사건으로, 또 노덕봉 회장이 진정한 사건을 합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하고 교도소로 이감시켰습니다. 그 사악한 장모를 윤석열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지 장모는 요조 숙녀이고 누구에게도 10원도 손해본 일이 없고 피해를 준 일이 없고 저 장모가 손해만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 장모가 이제 구속되었으니까 윤석열은 국민 앞에 석고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산천초국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5,200만 국민을 속여서 대통령을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최근에 켄터키호라는 핵잠수함을 불러드렸어요. 이게 공짜입니까? 오는 돈 다 우리 혈세로 줘야 됩니다. 거기에 올라타서 지 마누라를 하얗게 소복을 입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헌짓거리는, 제가 75년을 살면서 6.25 전사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이승만이가 대통령이었고 신성모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모가 이승만한테 각하 명령만 내려주면 평양 가서 점심 먹고 신의주 가서 저녁 먹고 압록강물을 떠오겠다고 호언장담할 때, 그 얼마 후에 서울은 6월 25일 침략을 당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이승만은 차라리 대전으로 도망가가지고 녹음된 방송으로 국민 여러분 용맹스러운 국군용사가 북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강대교를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이 희생됐습니까? 잠깐만. 그때 조선일보는 김일성 장군 만세! 하고 호의를 뿌렸습니다. 조선일보를 폐간하라! 폐간하라! 요즘 윤석열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 당시에 이승만보다 더 못된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켄터키에 올라가서 북한이 그 공격을 받으면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데, 공격을 받은 뒤에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면 뭐합니까? 맞습니까? 네!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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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밤을 새워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더운데 고생하시는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민주시민, 포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개소리와 줄리연구소장 아래옥입니다. 나라께 뉴스를 하도 안 보니까 켄터키 뭐 이야기 나오니까 윤석열이하고 김건희 이 연놈들이
켄터키 치킨 처먹는 줄 알았어요. 맞네. 아니 이것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3일 전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윤석열이 개새끼겠다고 조사를 받았는데 가만보니까 개새끼도 뭔데고 이건 완전 미친 개새끼야.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집에 키우던 개를, 나는 개를 좀 사랑하는데 우리 집에 어르신이 서울서 내려오니까 없어서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짭짭하셨다 그래서 그게 아버지한테 집에서 키우는 개를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니까 아버지 말씀이 야가 무슨 등신 같은 소리 하느냐, 저거 팔아놓으면 몽둥이로 맞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보내고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도 새끼도 이미를 찾아요. 아니 저기 이미든 이미가 이 그쪽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악질적인 정대특 백운정동에 의해서 지금 감방에 들어갔는데 감방 내내도 가지 않고 부산 가서 회차 먹고 하다가 붕장한테 물리고 거짓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보다 못하다. 또 미친 개새끼라고 또 고발한다면 또 가서 또 조사받으면 됩니다. 조사받는 것도 한 번 두 번 받을 때는 그렇지만 자주 받으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저기 아까 조심히 이야기하다 말한 저 사람들 갑자기 조선일보와 비슷한 형태 덴노하이가 반자이 하다가 뭐 갑자기 뭐 하지 장군 만세 그 다음 뭐 이승만을 빨다가 그 다음에는 김일성 장군 만세 뭐 이상한 짓 하는 조선일보와 똑같이 왔다리 갔다리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스스로 보수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보수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폐수 세력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앞으로는 폐수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영등포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을 때도 맨날 자이 빨갱이 이야기하고 자빨 어쩌고 하거든. 저놈들이 어디에 평양 방송을 열심히 듣나 봐요. 평양 방송에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엄하신 김정은 동의를 결사옹기하기 위해서 좌파 종파 분자들 불식하자 때려잡자 이겁니다. 저놈들하고 똑같죠? 야 이놈들아 이북 가거라. 여러분 이 정권은 그야말로 지금 말기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받고 난 뒤에 말미에 조서에 이렇게 의견을 썼습니다. 김건희 어릴 적 구명 명신 예명 줄리는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이 1도 없는 인면수심의 욕망의 화신이 여인이고 그리고 윤석열은 상대가 친일 명문의 집안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 지금의 이 정권을 일본국 기시다 정권의 괴뢰정부로 온다. 정권이다. 괴뢰정권에서 담화를 발표하면 그걸 뭐라고 들어야 됩니까? 괴담입니다. 그렇죠? 아 이놈들이 개소리에다가 괴담은 저희가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였습니다. 한 분의 나라를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성이 있다면 내가 모든 독립운동가들을 대신하여 윤석열에게 명한다. 윤석열은 활력 자살하라. 누굴 쳐줄 사람이 없다면 안우기 지겠다. 우예측이십니다. 조작검사 아장내자. 윤석열은 자살하라! 자살하라!
징거리도 따라가라! 최은순이한테 가서 감방에서 마지막 효도를 다하기를 바란다. 자,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